청신빌리지 장수건강식단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집밥 개념, 건강 개념, 영양 개념입니다. 그럼 최근의 식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돌바싹 불고기, 파채, 가지볶음, 청포 묵힌 무침, 김치 콩나물, 배추김치, 나박김치. 가지볶음은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눈 건강에 좋으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항산화 성분의 가장 큰 역할로는 바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화 과정을 늦추며 세포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딸토리탕, 새송이 버섯구이, 얼갈이 무침, 오이미역, 배추김치, 콩나물 무침. 새송이 버섯구이는 자연산 송이버섯의 대용품으로 재배되어 나온 것이 새송이 버섯입니다. 송이버섯만큼의 진한 맛과 향을 내지는 못하지만 그 질감만은 비슷하답니다. 쫄깃하고 비타민C가 풍부한 웰빙식품입니다. 마늘 간장치킨, 파채, 미역줄기볶음, 감자샐러드, 파육게장. 마늘 간장치킨은 닭은 몸을 만드는 주성분이 단백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비타민B가 풍부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빈혈을 예방하며 시력보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달걀 찬 성질과 마늘의 더운 성질이 상호 보완작용을 일으키니 같이 섭취하면 좋습니다. 양송이 하이라이스, 돈가스, 우엉조림, 미소된장국, 깍두기, 토마토. 양송이 버섯은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은 풍부하며 저열량 고단백 식품이며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음식으로 좋습니다. 토마토, 고등어구이, 고사리 볶음, 청국장찌개, 도라지 무침, 배추김치. 곤드레는 식물성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여 예로부터 구황식물로 쓰였고 칼슘, 인, 철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빈혈을 예방해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며 베타카로틴 성분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밥은 쌀밥, 잡곡밥, 현미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숭늉 서비스 있고 조식 섭식 때 해독 면역 강화 수프가 매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식단을 앞으로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